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말이 겹쳤어. 일단은 뭐 이제 점사 보는 건 다 끝났고 네.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요? 네. 한 반년 동안 제가 거의 활동이 없었죠. 네. 활동이 없었던 이유가 이제 제가 서울 신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지쳤어요. 네. 진짜 막 한 달에 9,000km를 뛰었어요. 내가. 아, 그래요? 그때부터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제 제자들한테 이제 손님들도 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제 해놓고 서울 신당을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부산 본당에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제 몸 관리도 하고 또 이제 기존의 단골 분들 손님 분들 이제 관리도 하면서 이제 기도 정진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었죠. 어제도 이제 광안리 맞네 네, 나 광안리 갔었어요. 네, 이제 광안리 오셨는데. 네. 제가 그 댓글을 못 봐서. 아 근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장님. 그 음료수 아, 토레타 들고 네. PPL 아니에요? 토레타 들고 옆에서 언제 끄지? 이러고 이제 왜냐하면 거기서 짠하니 나타나는 것도 참 좋은데 네. 그래도 이제 보시는 구독자 분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뭐죠 소리당 페이지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 이제 정식으로 제가 또 한번 좀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뭐 좀 타 방송이지만 거기서 이제 얼굴 한번 비췄었지만 네. 그래도 이제 제가 용군TV 출신이잖아요. 용군TV 출신에 또 용군TV에 이제 네. 있는 그런 소리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식적으로 이제 다시 뭐 복귀 인사? 어떻게 보면은 뭐 잠시 은퇴했다가 다시 오는? 연예인병 걸렸나봐.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, 어제 일부러 스트리밍 할 때 제가 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? 그럼요. 오늘 이제 촬영이기 때문에 네. 오늘 이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어제는 스트리밍이 끄고 나서 제가 등장을 했죠. 그나저나 아까 그 네. 그 구독자분들 저걸 봤잖아요. 그죠. 근데 사절을 안 넣고 이름이래. 그 나이를 다 맞췄거든요. 그죠. 그게 막 보여요?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네. 이게 스냅 사진처럼 스쳐요. 순간적으로. 이제, 네, 우리들 무당말로 치면 이제 화경이라 그러죠. 예, 예. 이제 그게 스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대가 탁탁탁 나오고 예. 근데 또 그러한 일이 이뤄지기 때문에 또 오신 게 아닐까 싶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좀 꼴통으로 점을 보니까 뭐 사주 철학을 제가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저는 그냥 신점 그냥 보이는 대로만? 그죠.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제 말을 뱉죠. 이제 부산에 있는 구독자 네. 가게가 이제 곱창집이 하나 있다는데 한번 가야 되거든요. 또 먹방하면 또 어차피 소리당이죠. 선생님도 잘 드시잖아요. 그럼요. 먹방하면 네. 소리당이지. 네. 저보다 매운 것도 더 잘 드시고 그죠. 그죠? 한번 다음 달 정도 아마 거기 갈 때 같이 가도록 해요. 선생님. 근데 그때는요 사장님 네.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무료 점사 이벤트는 계속 하는 거니까 네. 나도 이제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네. 이제 우리 이거 하나만 해요. 저는 밥 먹으면 상담을 못 하니까 아, 밥 먹으면서 안 해요. 밥 먹으면서 안 그러니까 네. 그거만 좀 지켜주세요. 아니, 아니 어제도 광안리에서 좀 놀랬어. 광안리에서 아니 나는 그냥 난 점 볼 사람이 이래서 나도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점을 보래. 아 어저께 밤에도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 오셔. 엄청 오셨어. 깜짝 놀랐어. 네. 그때 이게 뭐 어디까지 방송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그 후에도 오시고 네, 뭐 하시고 네. 막 그래가지고 정말 쉴 새 없이 그 선생님이랑 결국은 신내림 받아야 된다? 그렇죠. 깜짝 놀랐어. 아쉬워요. 그러니까 저는 좀 신내림 받는 걸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죠. 인상이 걸린 문제니까. 그렇죠. 근데 어저께 오신 구독자 중 한 분이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. 안타깝죠. 아무튼 복귀 축하드립니다. 아유, 예, 앞으로 자주 뵈요. 알겠습니다. 네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네. 오늘.